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수업은 간단히 얘기하면 안경을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안경이라는 게 잘 보이려고 쓰는 건데 오늘 수업은 그거 이제 이렇게 반대로 외형은 되게 멋있고 창의적인데 막상 쓰면 뭔지 불편해. 뭐 이런 반전이 있는 안경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. 시에도 이제 본다가 무엇일까가 저의 작업의 화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저의 고민을 이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이런 의도로 기획을 했습니다. 보이는 곳을 적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겪나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. 너무 많이 보이는데 생각보다. 안녕하세요, 배트맨이야. 본다라는 것은 어두울 때 보는 것이 아니고 밝을 때 보는 거잖아요. 근데 박 씨는 거꾸로 밤에 보는 거잖아요. 그것 또한 또 편안과 불편함을 바꾼 거예요. 목에 걸 수도 있고 외화 안경은 손에 들어야 되잖아. 불편하니까 귀에 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. 행복은 흥정만 보고 욕심을 줄이자. 나이만큼 더 느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 봤습니다. 너나 잘하세요. 세상과 온 그대로의 세상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. 지향경 배트맨입니다. 이렇게 배트맨처럼 만들었습니다. 취미를 찾아주는 안경입니다. 제가 이 나이 됐는데도 잘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여러 작품들을 보니까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조금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시선에 대한 모든 편견 없애버리자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.